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이따 뒤에 또 뽑기가 나오긴 나올 건데 처음 찍는 영상을 하나 앞에 일단 붙여볼게요. 오늘 아주 그 역사적인 날이죠. 제가 처음으로 팬분에게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저희 가게로 받아 보내주셨는데 저희 그 식구가 미리 뜯어봤나봐요. 뭔지 뭐가 올지 몰랐다가 이제 재료가 왔는가 하고선 뜯어본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디테일한 내용은 못 봤고요. 근데 뭐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까봐야 아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이렇게 박스 접혀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만 붙였습니다. 새로 마치 새거를 뜯는 것처럼 보이게. 자, 이게 택배 개봉기가 제가 처음이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주소를 원래 뭐 남겨드리진 않았었는데 그 네이버의 뽀로롱 카페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그 채팅을 좀 걸어 오셔가지고 꼭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택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속 내용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일단 박스가 커요. 그리고 아니다 뭐 더 긴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오픈해보죠. 자, 요거는 제가 가렸어요. 개인정보가 이게 제가 아무리 뭐해도 하도 영상이 요새 뭐 기술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보실 분들은 다 보시더라고요. 여기 주소가 나와 있어가지고 상대 보내신 분도 막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일단 개봉을 해볼게요. 이거 그분한테 허락은 받았어요. 촬영을 해도 된다고. 혹시라도 그분이 또 원하지 않으시면 뭐 촬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셔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누가 보내주셨는지만 얘기를 한번 드리고 할게요. 그게 또 예의죠. 자, 보내주신 분은 우리 대전에 거주하시는 김 어두워서 잘 안 보여. 우리 김이슬님께서 대전에 거주하시는 김이슬님께서 여성분이시죠. 여성분이신데 일단 정말 고맙습니다. 김이슬님께서 택배 보내주셨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먼저 뜯을게요. 계속 가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김이슬님 맞나? 맞네요. 김이슬님께서 오픈해보죠. 조작한 티가 나네. 새로 고친 거라. 여러분들 택배 만약에 저기 하면 이거 칼로 사실 뜯으면 안 돼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잘 보이시려나? 네, 이렇게 핑크색 종이로 내용물이 가려져 있어요. 뭐 저기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개봉. 오. 여러분들, 야, 나 이런 선물 또 처음 받아보네요. 편지도 있다. 편지도 있고요. 인형. 역시 또 뽑기. 이거 지금 뽑아서 보내주신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인형 일단 굉장히 크고요. 자, 하나씩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편지는 나중에 잠깐 내버려 빼놓고. 자, 요거 먼저 주토피아죠. 이거 동전지갑 같은데 주토피아 동전지갑 주셨고요. 아,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거 피카츄. 이거 일본 거네. 우리나라 거 아닌데 이거 뽑기 하셔서 뽑으신 거예요 이거? 약간 좀 무서워하는 피카츄인데 표정 귀엽고요. 이 귀가 다 내려갔어요. 귀여워.
완전 귀여워. 자, 피카츄. 그리고 이 구데타마. 보이세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피카츄랑 비교를 하면 되겠네. 들어봐. 피카츄가 요만한데 비해서 이게 구데타마. 월계관 쓰고 있는 구데타마. 후라이죠, 후라이. 이제 구데타마보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후라이가 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오마시나에노. 요것도 다 일본 거예요. 이거 혹시 토레바가 그 뽑기에서 뽑으신 건가요? 이 한 번도 못 본 인형인데 저는 시중에서도 못 봤고 이거 혹시 사서 보내주신 거면 진짜 더더욱 예 감동입니다. 인형이 하나 더 있어요. 좀 보시면 이것도 있어요. 이거 이게 뭐죠? 오스마츠상. 어떻게 알아요? 난 봤으니까. 자, 이거 정품이고요. 아까 저 구데타마도 다 정품이었고 이 일본 이거 재밌어. 강시예요? 아니야. 오스마츠상. 아니 카메라도 계속 붙이고 아니, 있어야지. 이걸 읽어야 돼서. 일본인데? 저 우리 친구가 일본어를 그냥 조금 읽을 줄 알아서. 좀비 마치라고 써 있네. 오스마츠상 좀비 마치. 좀비 마치래요. 좀비 마치. 애니메이션이야 이거? 애니메이션 캐릭터래요 여러분들. 오스마츠상 개꿀잼. 구데타마 옆에 잠깐 이렇게 해줘. 크기가 비슷해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와 이거 제가 인형을 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무슨 정서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뽑는 거에 재미도 있고 물론 귀엽긴 해요. 소장 가치도 있긴 한데 인형을 많이 있다 보면 제가 꼭 정리를 한 번씩 하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예 당연히 있어서도 안 되고 정리 안 하고 제가 꼭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게에 웬만하면 진열하고 싶은데 또 먼지 타고 그럴까봐 제가 소중하게 인형들은 잘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아니고 김이슬양이시죠? 이 세트인가봐. 요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 약간 밝아가지고. 네, 요 캐릭터예요. 요 캐릭터.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가 있나봐요. 여섯 쌍둥이거든. 여섯 쌍둥이라고? 근데 왜 세 개밖에 안 나와? 다른 분들도 나오나 보네. 하여튼 요 인형 좀비 마츠. 이게 메인 아닌가? 자, 여러분들 인형만 또 보내주시게 또 뭐 하셨는지. 자, 보이시나요? 쪽지도 있는데. 쪽지? 아, 보이세요? 이 눌 화면 써, 화면 눌러줘. 써주셨네. 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오소마츠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카라마츠. 카라마츠예요. 좀비 버전이라는 공포 트리? 공포 트리로 해서 나왔는데 놀라신 것 같아 이렇게 따로 메모 남겨놓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히히. 자, 요거 할로윈이랑 약간 저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설명까지. 아, 이거 설명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저 또 모를 거 또 아시고 어떻게 미리 이게 쪽지까지 남겨주셨네요. 예. 요런 캐릭터라고 합니다. 스피드웨건이 있어요. 그리고 과자가 지금 있는데, 자, 오늘 촬영하는 날은 지금 11월 이제 10일 막 돼가는 그런 지금 시간대인데, 요것도 또 일본 과자도 또 보내주셨어요. 이거 무슨 과자죠? 초코과자 같은데? 뭐 칸초 같은 건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롯데꺼네? 일본 롯데꺼. 요것도 이제 딸기맛. 일본 롯데 이제 딸기맛. 딸기맛 칸초 같은 그런 거. 요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초코베이비 메이지. 메이지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 같은데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건가요? 무슨 이름 뭐 잘 모르. 초코베이비가 이름인 것 같아요. 이걸 다 어디서 사셨어요? 굉장히 레드버킷. 아 세상에 수입과자 파는 데가 또 많긴 하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정성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요거하고 자 대망의 자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또 가래떡 데이인데 빼빼로를 제가 진짜 오랜만에 타인으로부터 좀 받아본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미니언즈 대형 빼빼로 보내주셨어요. 18개나 들어있대요. 18개 요것도 국산, 요건 국산 과자인가요? 본 제품은 관련 소유자인 유니버설 픽처. 하여튼 저작권 얘기네요. 저작권 요거 한번 바로 뜯어서 한번 친구하고 맛을 보도록 할게요. 편지는 마지막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뭐 다 같이 나눠 먹으면 좋죠. 어떻게 뜯는 거지? 포커스가 자꾸 나가니까 수시로 좀 눌러주세요. 오토포커스를 눌러도 되고. 아 이렇게 드는 거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유통기한만 써있네요 여기 포장이. 자 우리 하나씩 뜯어서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네. 아니 이렇게 또 그 페페로데이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적이네요. 이런 선물을 이런 저기 하면서 가장 그 큰 보람이 아닌가 싶어요. 방송을 하면서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휴대폰 촬영이라 ASMR처럼 그렇게 좋은 소리가 들릴 것 같진 않아요. 맛있네.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완전 쫙쫙 하면서 먹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맛있어요. 미니언즈 빼빼로 요거는 두고두고 또 제가 빼빼로 데이까지 아껴 먹도록 할게요. 이것도 먹어볼까? 무슨 맛인지 이것도 하나 뜯어봐.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딱 한 쪽 안에 그러네. 되게 미니멀해요 봉지가. 이게 딸기 맛인가? 진짜 칸초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림 다 다른 건가 봐. 오 맛있다. 이렇게 속에 딸기 크림 들어있고 초코 크림 들어있고. 딸기는 안 먹으니까. 야, 근데 먹어봐. 맛있어. 한 번만 먹어봐. 딸기는 생딸기만 맛있어. 그렇게 인공적인 딸기 맛이 아닌 것 같아. 그지? 아니야? 아 얘가 딸기로 만든 그런 딸기우유도 안 먹어? 그냥 생딸기. 진짜 딸기 과일만 좋아하고 이런 인공적인 딸기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라. 초코가 더 맛있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다 먹어야 되겠다. 이때 촬영 끝나고. 인형을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먹어볼게요. 이 초코는
자, 그리고 요 택배 또 하이라이트죠. 자, 또 아주 여성여성하게 또 이렇게 아주 예쁜 편지 봉투에 손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 써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속지도 아주 여성여성해요. 핑크. 어? 여러분들 그림 샵 펜 홍성오빠님에게 이거 포커스 나갔다 또. 그리고 인형, 우리 잡는 인형, 인형 잡는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모피라는 친구 그리려고 했는데 비루한 손그림 죄송합니다. 모피가 뭐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좀 디테일하게, 저도 처음 받아보는 택배라 디테일하게 리뷰를 하다보니까 지금 15분이 넘었거든요. 굳이 뒤에 뽑기 영상을 붙이지 않아도 요걸로만 하고 제가 그냥 다음 시간에 굳이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하나 더 올리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지금 시간상 요것만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뽑기 혹시 기대하시지 마시고 요거. 아니 난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어요. 통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 이거를 또 제가 다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는 또 이분에 대한 예의가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미리 한번 살짝 보고 공개해도 될 만한 내용이면 대전에 사는 23세 여대생이라고 하시네요. 요거까지만 제가 그분에 대한 정보는 요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려 이렇게 직접 팬레터와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하십니다. 거의 이제 3월쯤부터 이분이 시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방송을 2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초창기에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보신 분이신데 그때만 해도 뽑기가 이제 많이 없었죠. 뽑기샵도 많이 없었고 뽑기샵이 붐이 일어나게 된 그 시기는 불과 몇 달 되지 않아요. 지금 역사가 그리 깊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 이제 소개한 그런 기술 같은 걸로 해서 조금씩 익혀가지고 좀 많이 투자는 하긴 했지만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곧잘 뽑으신다고 하세요. 그런 의미. 아 지금 이 보내주신 인형들이 이 저기 그 이슬님께서 직접 뽑으신 인형들이래요. 그럼 대전 가야겠다. 저런 거 뽑으려면. 대전에 어디가 이런 인형 있습니까? 저 그 우리 김희슬님 보내주신 분 요거 제가 영상 올리시면 댓글에다가 한번 남겨주세요. 이런 거 어디서 뽑는지. 직접 경주하면 아니고요. 내가 어디까지 읽은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어. 주위에서 산발이만큼은 하지 말라고 했었지만 많은 투자로 발전했어요. 아 그런 의미로 제가 직접 뽑은 인형 그리고 곧 다가오는 빼빼로데이에 빼빼로 같이 드시라고 같이 넣어드립니다. 정말 작은 성이지만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 들어요. 정말 진짜 완전 캡짱. 예. 더 이상 뭐 온 우주 요새 이제 요런 것도 잘못 말하면 전 이제 예. 하여튼 예, 그런 정도로 일단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렇고 홍성오빠님의 많은 영상을 다 보진 못했지만 산발인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고 옆에 야 네 얘기도 있다 야. 거의 옆에 계신 친구분이랑 이야기하실 때 많이 웃었어요. 이거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슬님 뿐만이 아니고 요새 댓글들 반응을 보면 저랑 그 친구랑 옆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뽑기하는 게 또 많이들 재밌다고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저도 친구도 그런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재밌게 만담하듯이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다 농담이고 뭐 실제 얘기가 뭐 실제를 뭐 빙자한 물론 실제도 있어요 있는데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약간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이 웃었어요. 친구분 장난이 진짜 크크 심하 점점 많으신 것 같네요. 여기 봐 여기 봐 이거는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심하 많으신 것 같네요. 히 이번에 저도 얘 진짜 장난기 진짜 많아요. 얘. 10년을 넘게 본 친구지만 이번에 12월에 중요한 시험이 있으시대요. 무슨 시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잠시 뽑기는 접어두실 생각이라고 하시는데 12월에 보시는 시험 꼭 잘 준비하셔가지고 차분하게 잘 보셔갖고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 영상을 보면서 또 쉬는 동안 또 으쌰으쌰 하신다고 하니까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겨울이 금방 오니까 손 따뜻하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즐거운 인법 하세요. 홍성 오빠님의 팬이라고 딱 이렇게 그냥 다 공개해도 될 만한 내용이에요. 굳이 뭐 예. 개인 뭐 사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글씨체도 정말 이쁘시죠? 하여튼 너무 고맙고요. 진짜 감사하고 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근데 눈물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영상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다. 이제 녹화 시간.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뽑기 대신 요것만 보고 자 다음에 또 진짜 재밌는 뽑기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택배 개봉기 첫 개봉기 마치고요. 또 보내주실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소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되긴 하네요. 너무 감동적이라. 자 하여튼 여러분들 요 택배 개봉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개봉기 할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